씩씩하시고. 저는 막내 며느리거든요. 네. 정말요? 네. 막내 며느리가 두분데 그러시죠? 근데 왜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보람 씨는 나이도 어리고 막며느리도 어떻게 그렇게 막힘없이 다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처음에는 별로 못하지만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면 좀 더 잘 알고 더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어머님이 정신 바짝 들게 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점심 준비 안 하고 그렇죠. 혼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 고향 가서 보람 씨 이름처럼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오셨다고요. 예, 카무대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생신 처음으로 차려 드렸어요. 네. 예. 저 어제 카무대에 있을 때는 그런 적이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네. 진짜 해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보람 씨가 남편과 함께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함께 떠나시죠.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강을 끼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 수많은 외부의 침략과 30년이 넘는 내전 속에서도 화려하고 신비로운 문화를 꽃피웠다. 최근엔 시내 곳곳에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프놈펜은 더욱 활기차졌다. 한국에 온 뒤 고향을 처음 찾는 보람 씨도 한껏 들떴다. 오빠 여기 캄보디아 맞아? 맞아. 아이 나 꿈인 것 같아. 아니야. 아 오랜만에 와서 길이 많이 달라졌어. 도로가 오토바이와 차로 넘치는 모습을 보니 2년 동안의 시간이 느껴진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보람 씨 가족의 발목을 잡는다. 아 길이 왜 이렇게 막혀? 아니 나 성질을 급해 죽었는데. 급해 죽겠는데. 아 그래도 엄마 맘도 모르고 대현이는 단꿈에 빠졌다. 한참 만에야 겨우 프놈펜 시내를 빠져나왔다. 여기 좀 달라졌어.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가 엄마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침내 도착한 마을 입구. 가자.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정집이다. 다 왔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빨라진다. 오빠 빨리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를 품에 안으니 눈물이 왈칵 터져나온다. 하고픈 말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사위 범석 씨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무엇보다 처음 보는 외손주가 어머니는 무척 반갑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 집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난다. 여기 우리 아빠예요. 저랑 똑같아 생겼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눈물 나와요. 보람 씨와 남편 범석 씨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로 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드리는 큰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어머님 그걸로 만족스럽다. 보람 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모두